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가 좋은 르노 삼성의 뉴 SM5 플래티넘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은 2014년식으로 약 15만 킬로미터를 주행했던 차량입니다. 그럼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은 무사고의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인데요. 누유 부분에서는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그럼 차량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SM5 차량 뒤편에 서 있습니다. 머플러 상태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해당 차량은 듀얼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열에 의한 변색만 진행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셨고요. 네, 반대편 역시 열에 의한 변색만 진행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멀티링크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코일 스프링과 네, 댐퍼도 튼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드리고 있습니다. 8mm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은 5.53으로 약 70% 트레드가 남았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 확인되었고요.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실게요. 네, 바디 프레임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 띄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누유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팬쪽 보시면 네, 미세 누유 흔적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반대편 미션과 미션 오일 팬 쪽에도 미세 누유 흔적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등속 조인트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터지게 되면 안에 있는 구리수가 유출되는데요. 터짐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 부싱이나 로어암 볼 조인트까지 유격 이탈 없이 튼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대편도 확인해 볼게요. 네, 반대편 역시 등속 조인트, 타이로드 엔드 부싱, 로어암 볼 조인트까지 제자리에서 아주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6.35로 약 75%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 확인되었고요.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해당 차량 타이어 얼라이먼트 상태가 훌륭한 차량이고요. 하부 컨디션도 굉장히 우수한 상태로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진룸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오일 수치 먼저 검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엔진오일 수치는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됩니다. 네, 해당 차량 14.2%로 약 7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오일 교체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냉각수 보시면 적정 수치 잘 주입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었고요. 브레이크 오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 역시 적정 수치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시면 당장 소모품 비용 지출 없이 바로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차량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실 주행거리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실 주행거리 155,033km로 확인되었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비대면으로 차량을 믿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엔진에 고장코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엔진에 고장코드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의 회전수 보시면 700 중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에서 굉장히 안정된 일직선 그래프 그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셨습니다. 다음은 미션 상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미션에도 고장 코드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옵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ECM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들어와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빠르고 선명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버튼 시동이고요. 네, 오토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전좌석 열선 시트 불이 따뜻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예,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예, 해당 차량 굉장히 알찬 옵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선루프도 굉장히 개방감 있게 시원하게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해당 차량 인수받으시면 굉장히 만족할 컨디션입니다. 네, 대시보드 쪽도 깔끔하고요. 네, 센터페시아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량인데요. 시트 쪽에도 눈에 띄는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하차한 후 전좌석을 카메라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차량 외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화이트 컬러가 굉장히 깔끔한 인상을 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정면으로 보시면 본네트 쪽에 스톤칩이나 스월마크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에도 백화 현상이나 깨진 부분 없는 모습 확인되었는데요. 다만 앞쪽으로 보시면 미터치 있는 부분 확인되었고요. 앞 범퍼 쪽에도 프론트 범퍼 쪽 보시면 군데군데 리터치가 있다는 점 구매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눈에 거슬릴 정도로 눈에 확 띄는 정도는 아니고요. 같은 화이트 컬러로 리터치가 되었다는 점 네, 자세히 보시면 보이는 부분 확인되었습니다. 네, 앞 휠도 보시면 굉장히 상태가 훌륭한 차량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네, 도어 쪽에는 눈에 띄는 스크래치나 문코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테일 램프 쪽 깨지거나 손상된 부분 전혀 없고요. 트렁크 쪽에도 눈에 띄는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운전석 쪽 보시면 네, 운전석 쪽 도어에도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해당 차량 외관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 SM5 플래티넘 차량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 하부 컨디션도 훌륭했고 엔진과 미션 상태는 물론 소모품 관리 또한 잘 되어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저렴한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차량이었는데요. 해당 차량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